애초 오늘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비 출범식이 후보 측이 방문 일정을 조정하면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. 윤 후보 측은 또 내일 경산에서 열 예정이었던 경북 선대비 출범식을 하루 앞당겨 오늘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. 이 때문에 출범식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대구 시당과 경북 도당이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.